안녕하십니까? 중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결혼하고 신혼 때 부부가 겪는 첫 갈등 중에 하나가 아마도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얼마씩 드리냐 하는 문제일 겁니다. 벌이가 좋아서 양가 부모님께 넉넉히 용돈을 드릴 수 있다면야 문제될 게 없겠지만, 사회생활 초년생들의 수입이니만큼 뭐 많던 적던 크게 차이도 나지 않을 뿐더러 너도 받는 액수도 뻔하죠. 장성한 자식들이 스스로 알아서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그 갸륵한 마음을 담아 자신들의 능력 내에서 용돈을 드리는 경우는 아주 아름다운 일이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맡겨놓은 돈 요구하듯 용돈이나 생활비를 달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지금 같아서는 저는 아이들이 그냥 그저 좋은 직장 잡아서 자신들 앞가림이나 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전부인데, 아이들이 취업하면 저도 마음이 바뀌어서 용돈 달라고 하게 될까요? 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에게 당당히 돈을 요구하는 부모들 때문에 마음앓이를 하는 자식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식들의 효심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아니, 가늠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옳은 걸까요? 아유,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제가 혼란스럽다 보니 여러분께 질문만 많이 드립니다. 부모의 당당한 돈 요구에 마음앓이를 하고 있는 자식들의 사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잘 나가고 유복한 집에 외동딸로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여자였습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사셨던 친정 부모님 덕분에 부족함 없이 크고 배웠고, 아버지의 소개로 공무원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려 아들 하나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결혼 당시 시댁은 농사를 지으시며 무려 3남 2녀란 대식구를 키우셨던지라 자식들 결혼 지원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에서 서울에 제 명의 아파트를 하나 사주셨고, 남편 3천, 저 2천으로 해서 결혼했습니다. 저 역시 여행 통역 안내사로 활동하며 평균 월 200에서 400선으로 벌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풍족했고, 친정 엄마가 아이를 봐주신 덕분에 맞벌이하며 살았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시댁에 매달 50씩 생활비를 들이다 결혼 5년 차부터는 70만 원, 결혼 8년 차부터 생활비 80씩을 드렸고, 반면 친정에는 출산 이후 아들을 봐주시는 수고비로 100씩 드렸습니다. 그래도 둘이 합쳐서 당시 수입이 월600 이상이었고, 그 흔한 대출금 하나 없다 보니 저축도 하고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시댁에서도 늘 고마운 며느리라 하시면서 대접해 주셨고, 저도 워킹맘이다 보니 명절과 제사를 제외하고는 시집살이 크게 없이 기본적인 며느리 도리하며 살았죠. 그러다 작년 코로나로 제가 실직하게 되었고, 아이도 때마쳐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남편의 외벌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평생 영어로 먹고 살았던 덕분에 3개월은 나라에서 실직비 받으며 살다가 지금은 토익이나 영어과외로 달 60에서 100씩 부습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벌이가 줄어들었고, 월600 이상 벌다가 400에서 450 벌다 보니 조금씩 허리띠를 매야 하더군요. 그래서 시댁에도 상황을 말씀드리고 월 50씩 생활비로 드리고, 친정에도 똑같이 월 50씩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친정에서는 제가 가외일 할 때나 급한 일이 있을 때 우리에 봐주세요. 그런데 시댁에서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내시네요. 그간 일하느라 며느리 노릇 못했으니 며느리 노릇하라며 압박을 주시기 시작했고, 점점 스트레스를 받던 차였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에 터진 게,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외벌이로 친정까지 챙기냐는 소리 하셨고, 거기에 빵 터졌네요. 제가 가외 수업하는 게 일정하지 못하다 보니 그냥 노는 줄 아셨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님, 그간 그래도 자식 며느리 도리하느라 생활비 매달 50에서 80씩 꾸준히 드렸습니다. 반면 친정은 우리 아들 출산 이후에 애기 봐주셔서 그때부터 감사해서 수고비 차원으로 보모비에도 못 미치는 돈 드렸고요. 지금도 간간이 애 봐주시는데 어머님이랑 똑같이 50 드립니다. 저 그래도 퇴사 이후에 가외하며 조금이라도 제목하고 있고, 솔직히 제가 번 가외비로 양가 용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간 그냥 자식 며느리란 이유로 효도라 생각하고 생활비 드렸는데, 네, 저희도 이제 남편 외벌이라 힘들고 우리 아들 교육비며 나갈 게 산더미니까 양가 용돈 다 끊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따지고 보면 애도 봐주셔, 집도 사주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말을 하셔도 더 해야 하는 건데, 그간 늘 덕만 보시고 이제 와서야 외벌이 탓하시며 친전 용돈 얘기, 이건 아니시지 않나요? 시어머니 입꾹 다무시네요. 들어보면 그동안 5형제 중 장남도 아닌 저희가 그래도 생활비며 용돈 따로 제일 많이 챙겨드렸거든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집 대출금 없으니 우리가 다른 형제들보다 좀더 풍족하니까라는 착한 마음이었어요. 남편 퇴근하자마자 이 사실 다 말하니까 제게 미안하단 말하고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드리고 대판 싸운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자기 집 용돈은 드리지 말자. 그냥 우리 집 용돈 주던 것까지 장인어른 장모님 용돈 드리잖아요. 자기가 저희 부모님 볼 때마다 면이 그간 안 섰는데 자기도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알면서도 제가 늘 시댁 챙겨주는 모습에 고마웠다며 더 이상 그만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야 시어머니 미안하시다며 연락 오는데 지금 제 마음은 이미 멀어졌고 저 역시 이제는 착한 며느리 탈출해 내 자식 우리 부모님 더 챙겨야겠어요. 방금 들으신 사연은 자식에게 돈 받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다 못해 뻔뻔해진 시어머니가 한방 시원하게 먹은 사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시어머니가 좀 과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며느리 돈좀 번다고 따박따박 말 대꾸하는 게 꼴보기 싫으셨나요? 다음 들으실 사연은 결혼한 딸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는 친정 엄마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딸의 사연입니다. 결혼 전엔 직장 다니면서 용돈 말고는 급여 고스란히 집에 드리고 용돈 쪼개가며 그 용돈으로 적금도 아짝같이 부어가며 살았는데 그 와중에 엄마는 나에게 누구 딸은 엄마한테 뭘 사준다, 생신 때뭐 해줬다더라, 용돈도 얼마씩 준다더라. 전 그때마다 많이는 아니지만 선물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나름대로 내가 엄마에게 챙겨드릴 수 있는 건 챙겨드렸습니다. 물론 아버지한테도 그랬죠. 결혼날 받아두고 우리 엄마 저에게 대놓고 몇날 며칠 밤을 우리 집에 생활비 이젠 쪼들려서 어떡하냐고. 그리고 결혼해서도 친정에다가 매월 몇십만 원씩 통장으로 이체시키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을 무사히 마치려고 그냥 그때 네네 그렇게 대답하며 수긍하며 넘어갔습니다. 결혼 전에 남동생이 부모님 집을 담보로 하고 저를 보증인으로 세워서 사채를 썼는데 나에게 울며 불며 남동생 살리자고 돈으로 막아달라고 애원하는 탓에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만기일 며칠 앞둔 적금 깨서 남동생 구제하자는 부모님의 의견대로 그렇게 해줬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고 결혼했고 결혼 후한달 지난 날부터 나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돈을 아버지 통장으로 이체시키라고 하더군요. 전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둘이 맞벌이해서 나름대로 계획도 세웠거든요. 우리 시부모님들은 제가 작게나마 가끔 챙겨드리는 용돈도 거절하시면서 나 필요한 거 사쓰라고 하시던데 우리 엄마는 우리 신랑이나 나에게 받은 용돈 한 번도 거절 없이 따박따박 잘 받아 가십니다. 이렇게 결혼 후에도 결혼 전처럼 계속 생활이 된다면 난 계속 평생 그리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할 때 동생의 빚을 어느 정도 지고 결혼했기에 월급의 반으로 적금과 빚을 계속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도 돈을 벌고 계시기에 남동생 놈이 집을 담보로 했을 때도 친정아버지의 돈도 많이 들어가서 내가 떠안고 있는 동생 빚은 내가 갚기로 하고 친정에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친정엄마가 매달 한 번씩 돈 때문에 큰 소리 나긴 했지만 이번엔 나한테 애기도 안 가지면서 돈은 뭐 하려고 그리 악착같이 모으냐고 그러면서 돈도 그동안 많이 모았을 테니 친정으로 얼마 보내라고. 너가 돈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아기 안 낳을 거면 지금부터 아예 갖지 말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 말에 드디어 제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친정엄마가 결혼한 딸에게 그렇게 말을 해도 되냐고. 그리고 내가 여지껏 아기를 갖지 못하는 건 물론 계획도 있지만 그 잘나빠진 아들놈이 쓴 사채빚이 있어서
그거 갚고 아기도 편안한 마음으로 가지려고 했다고 알고나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엔 조금 움찔하는 듯 했으나 어제 오전에 제게 또 전화로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느끼신 건지 나에게 왜 그런 결혼 전에 그런 이야기를 안 했냐고 반박하더라고요. 난 결혼 준비로도 힘들었고 또 아들놈이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사고치고 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말을 하냐고. 내가 갚을 수 있었고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아 말을 안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그러다가 친정아버지와 제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친정아버지도 계속 저를 추궁하더라고요. 네가 무슨 빚을 지고 있는 거냐? 같은 말 다시 해드렸더니 결국 나보고 부모 자식 간에 인연 끊고 살자고 하시면서 전화를 딱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옆에서 보고 있던 신랑은 내가 치근해 보였는지 눈물을 보이며 위로를 해줍니다. 우리 친정엄마 여지껏 사회에 나가 직장생활 한번 해본 적 없습니다. 제 동생인 아들 녀석은 돈 벌어 3만 원 찔러줘도 감격스러워하고 제가 통째로 급여드리는 건 항상 당연하다는 식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들놈은 가슴 아프고 내가 시부모님께 사랑받으며 신랑과 잘 지내는 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친정엄마. 도대체 왜 그런 건지 드디어 친정아버지께서 보지 말잔 말까지 만들게 하시고 말이죠. 내가 돈안 주는 게 그리 그렇게 불효인 건지 내가 지금도 잘못했다고 전화 안 준다고 싸가지 없다고 시부모님이 나를 이뻐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다고 나쁜 년이라 하시고, 에휴, 참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두 번째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의 능력이 되는 대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동안 낳고 기르느라 들어간 비용 회수하듯 자식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앞서 자녀분들을 육아시킨 선배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참 궁금합니다. 자식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게 맞는 건가요? 여러분들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좀 주세요. 답답하네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